2번 참여자는 화계중학교입니다. 다음은 30 녹차마을입니다. 네. 요거를 놓고 사진 한 번만. 아예 주세요. 아, 거기서 폭포에서 좀 누가 찍어줬으면 이제 난 이거 찍을 줄을 몰라갖고. 예. 요거로 저도 그냥 이거로 한번 찍어주고. 자요. 이정표 나오게요. 자요. 하나, 둘. 세로로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네. 혼자 하면.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지리산 불일폭포를 가는 중인데요. 여기 이정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삼신봉을 거쳐서 지리산 세석 대피소까지 길이 닿는 남부능선 코스이고요. 제가 쌍계사에서 한 2km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세석 대피소가 13.5km니까 쌍계사에서 남부능선을 타고 세석까지는 15.6km 정도가 되고요. 저는 오늘은 불일 폭포까지만 가겠습니다. 세석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상불제를 거쳐서 삼신봉 그리고 청학동으로도 하산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좀 차량 회수가 힘들어서요. 삼신봉만 가실 분들은 저는 오늘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불일 폭포까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폭포는 0.3km, 쌍계사부터 치면 왕복 한 5km 정도로 뭐 3시간에서 넉넉히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워.